95년대 그 시절이 생각도 많이 나고, 근데 그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또 26년을 또 이 되돌아보면서 또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그 당시 유니폼이 굉장히 강렬하고 했던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, 오늘 다시 보니까 또 그 이 FB서울이 좀 더 강하게 클 수 있는 어떤 그 이미지하고 부합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끼고, 무엇보다도 GS 디테일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행사를 같이 참석하고 같이 또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6살 때 나온 유니폼인데요.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.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레전드이신 또 감독님하고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고, 그래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이 유니폼을 보면서 또 FC 서울의 역사를 또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고, 또 그동안 또 많은 선배님들이 또 팀을 얼마나 잘 지탱해 주셨는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가고 싶고, 또 막상 이렇게 입어보니까 네, 되게 착용감도 좋고 또 많은 팬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, 기대가 많이 될 것 같고, 뜻깊은 날에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돼서 참 네,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축구를 시작하면서 8번을 달았고 처음으로, 그 다음에 축구가 끝날 때 또 8번을 달았고, 그런 속에서 8자라는 의미가 시작과 끝도 없이 이미지가 그렇게 되는 그 8번인데, 그런 8번을 또 우리 저 기성용 대선수가 입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, FC서울이 그 끊임없이 시작하고 끝이 없는, 항상 공유하고 팬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는 구단이 되고, 세계적으로도 좀 도약을 할 수 있고, 또 글로벌 시대에 더 기회가 많은 어떤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경기 보면 또 그래도
젊은 선수들이 많이 좀 활기차게 하는 것 같던데 더 힘을 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축구를 일찍 이제 시작했고 봐왔기 때문에 감독님이 이제 이 팀에 또 얼마만큼 많은 기여를 하셨는지는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언론이나 이제 TV로 많이 봤고 뭐 사실 그때 당시에 감독님이 10년 동안 이렇게 팀에 한 팀에 계셨다는 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지금이야 이게 좀 이제 그런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만큼 감독님께서 이 FC 서울에 정말 헌신하셨고 또 팀을 위해서 그것만 봐도 얼만큼 감독님의 그 인생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가장 크고 중요한 팀이 아니었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또 감독님께서도 또 그런 또 자부심도 되게 있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들이 좀 더 이렇게 이어지고 한다면 팬들도 더 좋아할 거고 또 축구 문화도 많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유니폼 안에 그런 모든 혼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멋진 경기를 위해서 준비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직접 경기장에 찾아와 주셔서 실제로 정말 선수들이 이 멋진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FC 서울이 생긴 지가 38년 정도 됐습니다. 그 역사 속에서 흘러오면서 많은 선수들, 많은 스타들이 FC 서울을 거쳐갔고 현재도 지금 많은 스타 선수들이 또 있고 이거 유소년 선수들부터 현 선수들까지 좀 많이 탄생을 해서 FC 서울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가 있는 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